무슨 일이에요? 저게 사람이... 사람이요?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어두워서 잘못 본것 같아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안심해요. 누가 온다고 해도 은성 씨만은 지켜줄게요. 근데 감독님은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계약 끝나자마자 달려왔죠. 은성 씨 혼자 고생하고 있을까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놀라면서 무슨. 다른 데는 다 둘러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아직 저기만 못 가봤어요. 감독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가요. 금방 놀라고도 열정이 넘치네요, 윤성 씨. 가요. 박희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그러게요. 일단은 사진이랑 영상부터 남기죠. 더 어두워지기 전에. 네. 창문 쪽좀 부탁드릴게요. 뭐지? 바람 때문인가 봐요. 괜찮아요. 제 핸드폰! 밖에서 가져가야겠는데요? 제가 나갔다 올게요. 아, 같이 가요. 이것만 찍고 가면 돼서. 손이 배터리가 다 됐네. 아무래도 차에서 충전하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안 울리지? 아, 진짜 온다. 눈이 잠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갇힌 것 같은데요. 네? 아, 갇혀요? 감독님. 일어났어요? 감독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어떡해. 너무 춥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겠냐, 이렇게 떨면서. 아니, 내 말 들어요. 덮고 있어요. 그럼 같이 덮어요, 우리. 감독님,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요? 최근에 제일 감동받은 얘기. 뭔데요? 배우를 꿈꾼 지는 오래됐는데 잘 풀리지는 않고.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위로의 말로 날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해준 말이 뭔데요? 그렇게 간절하다면 될 겁니다. 바라는 게 뭐든 언젠가 언젠가 당신의 진심이 세상에 닿을 겁니다. 어때요? 멋지죠? 그 사람을 난 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 갈 때면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찾았죠. 그리고 드디어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은성 씨를 잘 몰랐지만 은성 씨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꿈 때문에 아팠던 때가 있었으니까. 어쩌면 은성 씨를 통해서 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성 씨가 힘들어 보일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나도 혼자였으니까. 아무도 없슈! 영화사에서 오신 분! 누구 없슈! 아,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감독님, 우리 이제 나갈 수 있겠...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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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요, 감독님! 감독님! 사랑은 용기래.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을 난 늘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감독님이다. 은성 씨. 감독님. 먼저 말해요.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좀 만나요. 그 공원에서. 은성 씨, 나 할 말 있어요. 나 은성 씨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기도 하고 로맨틱한 장소도 아니고 특별한 선물도 없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저도 감독님 좋아해요. 어쩌면 감독님보다 제가 더 먼저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감독님이 이 공원에서 절 위로해 준 순간 같아요. 은성 씨. 감독님. 아까는 미안했어요. 뭐가요?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인데 같이 시간도 더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은성 씨 예쁜 선물도 사줬어야 하는데. 앞으로 계속 특별한 날일 텐데요, 뭐. 감독님이랑 함께라면. 내 말이 그겁니다. 은성 씨, 매일 행복할 준비해요. 매일 설렐 준비. 이미 설렌 지 오래됐는데? 여기서 더 설레라고요? 네, 우리 이제 제대로 작정하고 더 설레봐요. 좋아요, 난 준비됐어요. 아, 근데 계속 감독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우리 관계도 달라졌는데 호칭도 달라져야죠.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름? 강선우? 그건 아니죠. 내가 몇 살이 더 많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 쓰는 호칭이 있잖아요. 남자가 나이가 많을 때. 뭐요? 오빠? 오빠? 아, 뭐예요? 너무 간지러워. 연애는 원래 다 간지러운 겁니다. 원래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얼른 해봐요, 오빠. 오빠, 선우 오빠? 아, 은성 씨 왜 이래요? 아, 내 심장 어떡하라고. 아, 심장 아파. 오빵, 선우 오빵. 은성아, 윤성. 여보세요. 은성아, 나 선우 오빠. 아, 이상해. 오빠는 못하겠어요. 어젠 잘만 하더니 왜 도로 빼깁니까? 낙장불이 몰라요? 에, 천천히 해요, 오빠는. 회사에서 우리 호칭도 좀 그렇고. 은성 씨 밀당 잘하네. 은근히 고수야. 연애 많이 했나 봐. 치, 왜 전화했는데요? 우리 오늘 좀 만나요. 어제 너무 짧게 봤었잖아. 지금은 안 되는데. 엄마도 일이 있어서 가게에 못 나오고 아빠도 물건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가게 봐야 돼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오늘이 딱 2일째인데. 그럼 어떡해요. 지금은 가게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그럼 이따 저녁에 아, 끊어요. 엄마, 어떻게 나왔어? 아, 요리 간다며?
알려줄 게 있어서 너 혼자 가게 보는데 마음이 놓여야지. 아, 나도 웬만한 건 다 아는데. 그래서 정말 못 만난다고? 아, 그럼 되겠다. 아, 여기구나. 아, 지키. 어디로 갈 거예요? 나 왼쪽. 아, 그럼 저 왼쪽으로. 먼저 가세요. 응? 고마워요. 누구네 아들인지 여자 좀 홀리게 생겼다. 은성 씨. 감독님.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요? 은성 씨 보러 왔죠. 가게에 혼자 있다고 해서. 아니, 우리 가게가 여긴지는 어떻게 알고요? 다 아는 방법이 있죠. 나 은성 씨 바라기잖아요. 튀김옷에 칼을 넣으라는 소리를 안 했네. 아우, 내 정신 좀 봐, 진짜. 은성 씨. 보고 싶었어요.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하루가 1년 같단 말 있죠.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감독님. 은성 씨.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누구냐면 저 강선... 아! 손님이야. 손님? 치킨 사러 오셨대. 그쵸, 손님이죠. 아, 네. 그 간장치킨 한 마리 주세요. 맥주 한 잔이요. 네. 아유, 손님이었구나. 아, 우리 좀 전에 요 앞에서 만났었죠? 아, 네, 그 계속 같은 쪽으로 피한. 아, 맞아. 아유, 우리 집이 간장치킨도 맛있는데 마늘치킨도 맛있어요. 안 드셔보셨으면 다음에 꼭 드셔오세요. 그럼요. 여기 있는 전 메뉴 한 100번 정도 돌 생각인데요. 어머나! 단골 되시려 그러나 보다. 아우, 어머, 어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이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감사합니다. 아유. 여자들 많이 따라다니죠? 내가 딱 볼 때부터 여자 좀 홀리겠다 생각했어. 아, 아니요. 전 한 사람만 홀리기로. 아니, 이왕 홀리는 거 뭘 한 사람만. 아유, 여기저기 막 홀려야지. 아, 너 뭐해? 손님한테 팝콘 갖다 드려야지.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네. 은성이, 너? 엄마, 왜? 저 남자 꼭 잡아. 잡아? 저 남자를 왜? 저 남자 치킨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가게 전 메뉴를 100번 돌 생각이라는 거 너도 들었잖아. 저 정도 의지라면 매상 좀 올리겠어. 매상? 동네 가게는 저런 단골 손님이 중요하다니까. 저 단골 손님이 새끼에 새끼를 쳐서. 새끼에 새끼? 그래. 엄마 왜 도로 왔어? 아차, 튀김옷에 카레 넣으라고. 그래야지 감칠맛이 돌거든. 아이, 그 정도는 알지. 우리 치킨집의 비법인데. 나 모르는 줄 알았지. 아이고, 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 나 가야겠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갈게. 손님,
맛있게 드세요. 아, 네, 어머니. 네, 저 팝콘이나 샐러드는 드시고 싶은 만큼 우리 딸한테 요청해 주세요. 아, 네. 가져오세요. 네. 가자. 깜짝이야. 그때 딱 둘이 훔쳐서. 엄청 놀랐네. 가만. 근데 왜 나한테 어머니라 그래? 어? 저 자식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둘이 딱 붙어서. 아니겠지. 저기요. 조금만 조심히 좀 썰어줄래요? 양파가 매워서 눈물이 너무 나네. 저기요, 양파가 원래 맵죠. 그렇게 매우시면 저기 좀 떨어지세요. 여기 떨어질 데가 어딨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지. 그럼 내가 지금 개소리라도 했단 말이에요? 어머, 갑자기 웬 개소리? 뭐? 뭐가 뭐야? 마이! 서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요리를 하다 말고 얼굴을 붉히실까? 아이만한 사모님들이.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요? 유익한 시간이면 뭘 하나요? 먹을 수 없는 요리를 만드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루이? 아우, 선생님께서 옆 사람 요리 시식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영 비린내가.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요, 더 남았는데 그만하려고요. 도통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요. 아니, 이 여자가 아까부터 왜 이렇게 사람 신경을 긁어대? 누구 뭐 사람 신경을 편안하게 해준 줄 아나? 뭐야? 아니, 뭔데 이렇게 자꾸 깐족돼? 넌 뭔데 거만히 그렇게 한해를 지르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어? 이거 우리 아들이 살도 남치면 안 돼! 누군 아들이 없나? 어디서 유세야? 네 아들이 똑같아! 너 오늘 죽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거요? 여자 물건 같은데? 지나가는 길에 하나 샀어요. 내 거예요? 지난번에 추워 보이길래.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촌스러운가? 다른 걸로 바꿔줄까요? 원하는 디자인 있으면 내가... 나 이거 못 받아요. 형사님 마음이 뭐예요? 네? 나에 대한 형사님 마음이 뭐냐고요. 우리 단지 친구 맞아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님이 말해봐요. 우리 친구 맞죠? 형사님이랑 나랑 다른 마음 아니죠? 만약에 다른 마음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형사님, 지금처럼 편하게 못 만나죠. 나는 다른 사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대답해봐요. 우리 친구 맞아요? 네, 친구 맞아요. 아, 다행이다. 형사님이 혹시나 다른 대답할까 봐 걱정했어요. 왜요? 형사님을 좋아하니까, 믿으니까, 친구로. 결국 아니라고 했다. 그 여자가 자기한테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친구 이상의 감정 없다 그랬어. 아, 왜? 차라리 고백을 해보지. 고백하면 다시 못 볼 것 같더라. 아휴.
내가 다른 마음 있으면 맘 편하게 나 못 본대. 자기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니까.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여자 옆에 있고 싶었나 봐. 그 여자한테는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해보라고 했으면서. 나 진짜 비겁하지? 아니 뭐 비겁하긴 오죽하면 네가 그랬겠냐. 아니야 비겁해. 윤혁 참 못났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잘 숨겨야지 내 마음을. 친구하기로 했으니까 친구하면서. 내 마음이 수그러들 때까지. 그만 좀 일렁일 때까지. 그냥 하영 씨가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든. 감독님. 네, 같이 퇴근하자고요? 저녁? 아, 나는 짜장면. 감독님은 뭐 먹고 싶은데요? 나도 다 좋아요. 감독님과 함께라면. 이젠 대놓고 내가 둘이 이어지는 꼴을 두고 볼 것 같아? 어? 우리 여기 한번 가봐요. 아. 갑자기 스웨터는 왜요? 감독님 포근하게 감싸주고 싶어서 그렇죠. 늘 따뜻하라고. 나는 성씨만 옆에 있으면 포근한데 늘 따뜻하고. 내가 24시간 감독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남친이 잘생겨서 그런가. 이것도 잘 어울리고 이것도 잘 어울리고. 모르겠네. 이게 낫겠다. 이거 어때요? 나는 성씨가 골라주는 거라면 거적대기라도 소화할 수 있어요. 진짜 말도 이쁘게 하고. 야, 진짜 따뜻하다. 잘 입을게요. 고마워요. 감독님, 제가 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네, 선배님. 네? 뭐라고요? 사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요.